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이 계속해서 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돼서 발언을 이어가고 선전선동을 함에 따라서 이 어민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자, 어민들이 급기야 오늘 국회를 찾아왔습니다. 자, 오염수 인지를 그만하고 제발 살게 좀 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게 해달라. 자, 이렇게 무책임하게 정치인들이 선전선동하는 바람에 어민들은 수산물을 채취해도 팔리지 않고 단가가 뚝뚝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난 3일에 이 이재명이가 부산 자갈치 시장을 방문한 뒤에 관련 발언을 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이 더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팔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어업인들과 시민들과 학자들 정치인을 배제를 하고 그래서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진짜 어렵지 않다, 위험하지 않다 하는 것을 토론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 방류수 오염 방류수를 방류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벌써 이렇게 이 많은 피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걸 보면 얼마나 선전선동이 무서운가 하는 것을 말하고 또 추미애가 얼마 전에 자, 이 어업인들이 석윤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고발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밀정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이 어민들이 밀정이냐 추미애는 대답해라 이렇게 이 추미애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법적 책임을 다 묻겠다고 했고 자, 한 어민 대표는 국회에 와서 큰 절을 하면서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전선동 해가지고 계속해서 어민들을 어렵게 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연안에서 조업하고 있는 전국 어업인들이 정치권을 향해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수산인과 수산물 판매 상인을 볼모로 잡는 인질극을 더 벌이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자, 국내 최대 어민단체인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 전국지부회장단이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호소문을 통해서 이같이 밝힌 것입니다. 이 단체는 우리 바다와 수산물을 오염시키는 진짜 장본인은 이 사안을 정치에 활용하고 있는 정치인과 언론 그리고 가짜 뉴스 전문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최대 피해자인 어업인들을 외면한 채 왜곡된 정부로 국민을 선동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과학적 진실을 외면한 근거 없는 주장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회는 앞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한국 해양 생태계 침투 가능성을 주장했던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를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 10년 전에는 그거 아무 이상 없다, 문제 없다 이렇게 발언해놓고 갑자기 또 최근에 와서 자, 이 침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서균열 교수에 대해서 고발을 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앞으로 계속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생계가 위협하게 되니까 직접 이 어민들이 국회를 찾아온 겁니다. 이 발단은 전부 다 대부분 정치인들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야당에서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를 때리기 위해서 이 말하자면 일본 프레임을 써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연합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적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의 일방적 방출은 분명히 반대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수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은 근거 없는 정쟁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지 말고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한 대책 방안 그리고 정치인이 배제된 학계와 어민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 공청회 자리를 만들어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자, 김대성 중앙연합회 회장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가 해산물을 잡아도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오염수 방류가 되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 어민들이 이런 피해를 봐야 하느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짜 뉴스를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김상태 충남지역 회장 역시 이렇게 밝혔습니다. 수산물 판매가 되지 않아서 어민들은 울고 있다. 자, 머리 좋은 교수와 정치인들이 어떻게 우리 어민들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우리 어민들에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나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왜 이 어민들의 피해가 가는 그야말로 뭐 실제적으로 피해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위험하지 않다고 그렇게 많은 학계에 대한 원자력 학계에서도 나서가지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뚜렷한 근거 없이 이렇게 말하자면은 위험하다, 어민들이 자주 죽는다 그렇게 선동하니까 더더욱더 장사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은 어느 당을 치우쳐서 비판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날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오염수 방류 관련 발언을 한 이후에
수산물 단가가 떨어지고 있다. 자, 도와주는 게 아니라 회방을 놓고 있다. 이렇게 말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 동량은 주지 못할 망정 쪽박 깨지 마라 그러는데. 자, 그때 부산에 내려가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우렁생이를 먹으면서, 야, 이런 거 앞으로 잘못 먹으면 어떻게 하지? 이게 우리 한국에도 오염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그 말은 꼭, 자, 앞으로 오염되니까 이런 걸 사먹지 말아라 하는 소리가 다 들렸다는 겁니다. 그날 그 행사도 보면은 그 뒤에 상인들이 저 행사에 참석했던 사람은 항의를 냈습니다. 자, 이런 행사 하지 마라. 오지 마라. 방해하러 왔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거는 보도를 하지 않고, 자, 이 시민, 어민들이 방해하는 거 보도하지 않고, 그 앞에, 뭐, 이 어민들 내세워가지고, 이재명에게 격려 말도 건의 말, 이런 거 하는 건 딱 찍어가지고 보도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솔직하게, 그 어민들은, 그 세계에 항의하는 어민들도, 이 상인들도 많았습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그런 거는 거의 보도가 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또 자신들을 일제 강점기에 밀정에 비유한 추미애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추미애는 지난 21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쿠시마 해양 오염수와 관련해서 위험하다고 한 서균열 교수를 어민단체가 고발했다고 하면서 일제가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원한 게 아니다. 밀정을 통해서 우리끼리 감시하도록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끼리 감시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지금 서균열 교수를 이렇게 고발한 거, 이게 밀정을 통해가지고 서로 감시하도록 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어민들 우리가 밀정이냐? 추미애 대답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유선용 서해지역 회장은 우리가 무슨 친일파냐? 우리는 정치와 무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회장단은 이후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당사를 찾아가서 호소문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그저 물고기를 잡아서 국민 식탁에 올리려고 애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만 해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살아갈 수 있게만 해달라. 자, 한 지역 회장은 코로나로 어민들을 3년 넘게 힘들었는데 이제 또 가짜뉴스 때문에 죽게 생겼다. 자, 당사를 찾을 때마다 큰 절을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큰 절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기 국회에 와가지고 큰 절을 하는 어민들. 어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뭘 잘못했길래 절을 해야 될 정도로. 이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자, 여기 어민 대표들이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 이렇게 써인 현수막을 들고 손을 들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에는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고, 자, 이 야권, 정치권에서는 선동을 하고 있는. 자, 선동과 생계. 자, 여기 또 어민들은 우리가 밀정이냐? 추미애는 대답하라. 곳곳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일으키고 있는 추미애. 또 발언을 해가지고 어민들이 염장을 질렀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바다만 바라보고, 자, 고기만 잡고 해초류만 걷던 어민들. 이제는 생존의 문제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국회까지 찾아왔다 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선전선동, 가짜뉴스 가지고 제발 선동하지 말기를 당부합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